안녕하세요. 고혜림 역을 맡은 정은서입니다. 여기까지 찾아와 주셔서 정말 너무 감사드리고요. 저는 김본이라는 시터를 고용하고 있는 6살 쌍둥이 아이들을 키우고 있는 경단녀 고혜림입니다. 처음에 감독님하고 작가님 뵀을 때 엄마라는 거에 대한 부담감이 있는 편이냐 라고 여쭤보셨을 때 저는 그런 부담감은 없다라고 말씀을 드렸거든요. 근데 에린이라는 캐릭터가 사실 조금 고민이 됐던 건 이제 이전 작품에서는 정말 갓난 아이를 키우는 미숙함이 허용되는 엄마였다면 이번에는 사실 6살짜리 두 아이의 엄마의 포스가 나야 되는 역할이어서 그 부분이 사실 좀 고민이 됐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에린이가 너무 매력적으로 다가왔던 건 일단 제가 이전에 했던 작품과 캐릭터에서 배운 것들을 부정하지 않으면서 그걸 잘 이어가면서 좀 거기다가 좀 더 많은 걸 붙여서 새롭게 배울 수 있고 또 이전 작품을 끝내고 제가 가장 하고 싶었던 역할이 직업을 갖는 거였거든요. 제가 캐릭터에서 직업들이 없었어요. 그래서 직업이 있다면 저는 그러면 좋을 것 같습니다 라고 말씀을 드렸더니 우리 에린이는 직업이 있다 라고 말씀을 해주셔서 그러셔도 너무 하고 싶습니다 라고 그렇게 에린이를 하게 된 겁니다. 예. 맘카페에 일단 가입을 한 거는 맞고요. 맘카페에 가입하고 또 네이트판 같은 데에서 굉장히 글들이 정말 많이 있더라고요. 그렇죠. 그런 글들을 지금도 종종 많이 보거든요. 그래서 씬에서 고민되는 부분들이 있을 때 감독님하고 상의도 하고 작가님과 통화도 하지만 이제 네이트판에 들어가서 보면 정말 절절하게 다 적혀있고 사실적으로 다 적혀있기 때문에 그런 데서 많이 꿀팁을 얻고 있고요. 그리고 함께 출연해주시는 배우분들 중에 이제 김여진 선배님 그리고 정시아 언니께서 이제 실제로 이제 동네에 초대도 해주셔서 여진 선배님 아드님이 준수, 준이랑 비슷한 또래예요. 그래서 같이 태권도도 데려다 주면서 얘기도 많이 나누고 동네 분들을 또 소개시켜 주셔가지고 같이 얘기도 나누고 커피도 마시고 다과도 하면서 애만 없다 뿐이지 정말 엄마가 된 느낌이시겠어요? 그렇게 에린이를 많이 만들 수 있도록 많이 도와주셨어요. 주변에서 많이 도와주셨고